이제 테니스공 두 개를 이용해서 척추 뒤쪽에 척추의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의 회전을 담당하는 척추 기립근과 다혈근, 척추 마디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피로를 다 풀겠습니다. 테니스공 두 개를 붙여서 허리띠 뒤쪽으로 놓아주세요. 팬티 라인 또는 허리띠 라인에 놓아주시면요. 허리뼈 다섯 개 중에 요추 4번의 위치입니다. 자, 무릎은 약간 벌려주시고요. 편안하게. 지금 공이 딱 들어가 있는데 되게 불편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오리 엉덩이처럼 빼주시면서 지금 이 자세를 유지하시고 여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를 말아서 엉덩이를 조이면서 아랫배를 동시에 조이세요. 그래서 허리로 공을 누르셔야 돼요. 허리의 기능,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 근육의 기능을 깨우시는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굉장히 시원하시죠? 예. 앉아있을 때 허리의 피로감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피로를 테니스공으로 풀면서 유연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근육이 유연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테니스공을 잡고 한 번, 한 칸, 요추 3번 위로 올려줍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양 옆에 공의 탑 부분이 딱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붙여 계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척추가 있는 거예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내쉬면서 좋은 허리는 복근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허리 뒤쪽에 있는 속에 있는 근육과 겉에 있는 근육이 동시에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겉에 있는 근육은 딱딱해지고 속에 있는 근육은 힘이 없으면 항상 통증이 동반되거든요. 이렇게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허리가 항상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라피예요. 자, 지금부터는 손으로 공을 잡지 마시고 공은 있고 몸이 내려갑니다. 티셔츠가 말려서 사탕처럼 되지 않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계속 움직임은 엉덩이를 이용해서 골반을 들어주고 골반을 뒤로 빼주면서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들이마시고 점점점 공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시원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자, 요추 1번. 지금부터는 허리의 커브랑 등의 커브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라서 훨씬 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경직이 더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훨씬 더 시원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몸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등과 공이 붙어있는 자세에서 엉덩이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평상시에 서 있을 때는 상체를 움직이잖아요. 누워 있을 때는 반대쪽 관절을 움직이면서 척추의 밸런스,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의 밸런스 잡아주기.